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한 말씀의 시간, 그동안 2년 가셨는데 저를 첫 타임으로 불러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종, 종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라는 그런 목록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곱 가지 죄.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악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목록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가 여러 번 사실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리스트가 시작된 데는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 죄악에 이르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곱 가지 죄를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것을 정립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번 수정에 걸쳐서 오늘날 일곱 가지가 우리 속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일곱 가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의 가장 첫 번째 있고 그것이 대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일곱 가지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사탄이 될 때 교만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교만을 심어줬습니다. 목적은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교만을 가리켜서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치명적인 제약이다. 그 리스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 교수가 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 교수는 이 같은 교만한 자를 설명하면서 등장시킨 사람이 신약성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책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져있다. 여러분, 바리새인 누구입니까? 율법에 도통했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저희 목회자들 신앙생활 오래한 그러한 상황을 빗대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께는 존경받지 못한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3년 동안 싸웠던 가장 대상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들의 교만은 예수님까지 대적하고 부인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는가? 두려움이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613가지의 율법조항을 만들었고, 문제는 저들에게는,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들의 가장 큰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많이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지도자들이십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에 우리 스스로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어떤 습관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목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교만에 충분히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백성들에게, 힘없는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들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선민들에게 이 율법의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그러한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단어를 표현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세 번 그렇게 화내시면서 적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질책한 거죠. 성경에서 가장 악한 자들의 표상, 이것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이들을 바로 바리새인의 대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같은 종교 지도자들 참으로 많습니다. 저들은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순진한 기독교인들, 정말 순수한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내세우면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사실 권위와 왕관을 쓰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말은 율법학자처럼 번듯하게, 권세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그 성경보다 자신의 말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예배할 때 박사학위 가운 입고 예배 인도하신 분들 목사님 보셨죠? 예,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실 것입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제 가까이는 더욱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줄이 세 개나 그어진 것은 예배 인도용 가운이 아닙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일수록 이런 의복을 입고 이런 가운에 완전 사제, 예.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캐톨릭의 로마 캐톨릭의 그 권위 의식 그대로를 오늘날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말 안 하는 거예요. 노회도 총회도 주위의 목사들도 누구도 얘기 안 한 듯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할 자신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 관하여 에레미야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스겔 선지자, 오늘 미가 선지자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이 외침에 목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바리새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역시 오늘날 표현을 하면 떨어지는 콧구멍이라도 있지 않을까? 저들의 권세에 줄을 타고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본문 5절에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이런 자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말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전쟁을 준비한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새 번역 성경에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언자들이라는 것이 나의 말을 가짜로 전하고 있다는 것은 평강을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있다고 협박한다. 이 전쟁의 의미는 트집 잡다라는 뜻입니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좋지 못한 말로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언제나 무조건 평화와 복만 선포합니다. 좋은 겁니다. 당연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세상 복을 단 한 점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 성도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 치우쳐서 세상 복이 꼭 신령한 복인 양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듣고 함께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구원은요, 우리들에게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의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구원은 우리의 힘 노력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두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단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힘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혼자 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은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도자 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강을 얘기하는데, 이 강의 첫 번째 강이 영혼 구원에 해당되는 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구원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두 번째 요단강인데, 요단강은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국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고,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새로운 작업을 이미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요단강이 건너가서 천국을 누린 것처럼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하신 영혼 구원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혼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른 강, 요단강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포함된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 된 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섞여가지고 요단 건널 때도 이와 같이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하신다. 우리의 믿음 같은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거짓 선지자,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고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복을 선포할 필요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쭉 뺍니다. 그리고 그 구원마저도 하나님이 혼자 하시니 그저 잘 먹고 잘 삽시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그럴까요? 입에 떡 물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에 떡 물어주면 뭔가 자신의 이속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라리 축복하든지 지속적으로 축복하든지, 가장 나쁜 것은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들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 다 속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한간에 보일 수 있는 SNS 아니면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는 충분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녹화된 방송이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줄 세 개씩 다니고 화려한 의복으로 화려한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속이는 그러한 곳에 결국 하나님은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것은 계속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을 때 저를 인터뷰했던 사람의 그러니까 인터뷰했던 그 미국 사람의 시험관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민권을 인터뷰하면서 대구 주고받는데 제가 누구냐고 그래요. 그래서 미니스터리 패스트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시민권 나오는 한 곡들도 물론 질문을 했지만 이곳은 그 다음에 세컨으로 두고 별반 중요하지 않는 것. 뭐 저를 믿어서 저를 잘 봐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그 신앙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미국 분이. 그러면서 왜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질문 받았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시민권 벗고 크리스찬도 많이 이렇게 공부를 얼마나 합니까? 염려하고 좀 걱정되는 마음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 이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스쳐가는 한 단어가 부유해서 그렇다, 부자가 돼서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얼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부자 되면 그렇다. 물질의 부자가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꼭 마음이 부자인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상황에 닥치면 마음이 부자가 되더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예전에는 더 잘 믿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낮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목회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목회자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은 더 몰고 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뭐 교회가 커서 성도들이 많아서 아니면 좋은 신학교 나와서 아니면 학위를 받아서 이것이 부유함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유함은 교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킨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한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우리 여기 있는 최소한의 우리 동역자들은 이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동조해도 안 됩니다. 날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국가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 마찬가지로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순간 그 영향력은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 영향력은 성도들이 그대로 봤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만약에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 영향력은 역시 국민이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계속 나오도록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서장님이 기도하실 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시면서 자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과 너무 합당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제자리.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 교만입니다. 이미 말씀 나눴던 것처럼 루시퍼는 천사장의 자리에서 벗어남으로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6일날 6번날 사람까지 아담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원어적인 가장 가까운 우리말 표현이 제자리에 있더라. 제자리에 있더라. 오늘날 인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자리에 있는 걸로 보실까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시는 제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보실까요? 우리 모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표현이지만 엉망진창입니다. 제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잘 섬기겠다고 했던 국가 지도자들 그들이 과연 제 자리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제 자리에 있지 않는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한 명이 아니고 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는 다시 한번 본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본문 8절 그 얘기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 목회의 유혹, 더 크고 더 화려한 어떠한 곳에서 나는 목회하고 싶다는 그러한 유혹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틀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얘기하는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없는 순간부터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낭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체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 누구에게 맡기는 양입니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는 양입니다. 우리가 그저 잘못된 생각,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회자가 목회하고 국가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받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단체로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합니까? 오늘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다. 저는 이 말씀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용기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더 유혹합니다. 예전에는 성도 한 명을 상대로 사탄 마귀가 역사했다면 지금은 교회 지도자 한 명 넘어뜨리면 그 민족과 국가는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여화 중에 남북전쟁이 한참이던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참모와 함께 회의했습니다. 참모가 찾아와서 함께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려운 지경에 오히려 국군이 밀려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참모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위로하고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카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참모는 마땅한 얘기했겠죠.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참모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카카,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참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고민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고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외치고 얘기하는 오늘날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시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의 물질관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다. 이것이 저는 능력이고 정의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세상이 어찌되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나는 하나님 편 안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분을 초청하고 말씀을 매집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함께 초대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입니다. 물론 이들은 왕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패망하는가의 대표입니다. 신약에서 바울과 가룟 유다, 베드로 이 사람들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그들은 끊임없이 갔습니다. 그 하나가 회개와 회심입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회심을 하는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줬습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참회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참여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 떡 반죽에 손을 넣은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 팔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회복을 무슨 외친다고 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이곳에서 아무리 외친다고 전 세계 예배하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여기에 모이는 내 자신부터 회복되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모두가 참 선지자인 줄 저는 확실히 믿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정의와 용기가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